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시험일 전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남은 일주일 시험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능 전후 챙겨야 할 점들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도내 응시자는 12,500여 명입니다. 도내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 44곳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2곳,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7곳 등 모두 50여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1일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보호는 물론 시험장 방역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도 18일 예정대로 시험이 실시되며 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수능 전날인 17일 밤 10시까지 보건소가 운영됩니다. 백신 그 맞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험장 그 시험실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투명 칸막이를 지급을 해서 수능 당일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수험표, 도시락 등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 증상 확인, 손 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 입장이 가능한 만큼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일주일 전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기보다 그동안의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험 당일의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나의 컨디션을 수능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한 일주일 생활하는 것. 예비 소집일인 17일은 지난해처럼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 배부가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 당국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수험생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